모기. 여러분들은 모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을 거예요. 그들은 인간을 잡아먹으며 질병을 퍼뜨리고 피를 빨린 인간에게 흔적을 남겨서 지속적인 데미지를 주기도 하죠. 참고로 GTA5에도 모기가 존재합니다. 그것은 바로 여기 있는 오프레스 MK2라는 것이죠. 평범한 게임상의 기계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녀석은 실제 모기보다도 훨씬 더 크고 위험합니다. 이들은 낮이건 밤이건 가리지 않습니다. 하늘을 날다가 사람들이 보이면은 무차별 폭격을 바로 가하거든요. 발사! 발샷! 설령 그것이 아는 사람이든 친구든 상관없습니다. 이 모기들은 그런 걸 따지지 않고 일단은 미사일을 쏘고 봐요. 정말로 시끄럽군요. 일단은 이 모기부터 잡겠습니다. 준비하시고 찰싸! 그렇지! 이 고통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알 수가 없어요. 아, 나 모기! 랄라라랄라랄라라. 아, 나! 아, 나! 레스터 김치! 찰칵! 찰칵! 아, 나! 아무리 생각해도 이 모기놈들을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군요. 안 되겠어요. 제가 이제부터 정의 구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고문실에 모기를 가져왔어요. 제가 이제부터 끔찍한 고문을 실시할 거예요. 먼저 망치로 제가 구조를 바꿔주겠습니다. 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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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선량한 사람들을 폭사시키는 거야? 이 나쁜 사람 같으니라고. 자, 석유를 제가 뿌려주겠습니다. 이거는 진짜로 불을 붙일 거예요. 도망가지 마. 도망가도 소용없어. RPG 봤어! 빠! 그렇지! 아, 이 친구는 죽고 말았군요. 그렇다면 다른 모기를 가져올게요. 새로운 친구야, 너는 망가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날 진득하게 널 괴롭히고 싶으니까. 다음에는 모기를 용접해서 이상한 생명체로 만들어볼게요. 자, 보시면 오프레스 MK2가 자전거로 바뀐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그 잘난 미사일도 쏠 수가 없겠지. 이번엔 용암에다가 오프레스 MK2를 담궈주겠습니다. 제가 추가로 휘발유도 부어주겠습니다. 벌써 죽다니만 나약한 것 같으니라고. 이번엔 제가 UFO를 불러왔어요. 오프레스 MK2가 어떻게 당하는지 제가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UFO의 공격이 시작됐습니다. 정말로 무자비하군요. 근데 왠지 모르게 절 쏘는 것 같은데 이건 기분 탓이에요. 제가 그냥 내리는 게 낫겠죠? 이번에는 덤프트럭으로 한번 밟아보겠습니다. 안녕. 아, 버티지 못하는군요. 순식간에 터졌습니다. 자, 이번에는 기차에 치이게 해보겠습니다. 오케이, 과연 어떻게 될지 제가 한번 볼게요. 보시면은 나이스샷! 그대로 끌려갑니다. 바이바이. 저도 이렇게까지는 하고 싶지 않았는데 정말로 마음이 아파요. 그러게, 평소에 착하게 사셨으면은 저도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됐을 거예요. 저는 분명히 기회를 드렸어요. 이거는 모기들이 잘못을 한 거예요. 전 잘못한 게 없어요. 아시겠죠? 정말로 마음이 아프군요. 그렇다면 이제 바다에다가 다 뿌려줄게요. 잘 가거라 오프레스 MK2들아. 아, 마음이 아파. 제가 이제 모든 모기들을 처치했어요. 한동안은 조용하겠군요. 아, 나!